자이언스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왔어. 민덕이 너 싫다. 아, 내가 저 멀리 앞서가도 이해하라고. 마장을 내볼까? 전투 시작까지 10초. 5, 4, 3, 2, 1. 오늘을 위하여! 좋은 생각이야. 성을 선택하시오. 이를 위하여! 당시오소! 에크리핏 먹이로 써주! 정찰병들이 보고하길 올라이언스가 우리 전사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고 하오. 그들을 풀어줄 준비를 하시오. 맹금의 봉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양 진영 모두 포로를 데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포로들을 감시하면서 올라이언스의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시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수용소를 공격하고 있어. 놈들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지키시오. 아군이 휘청인다.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올라이언스의 공격으로 수용소를 잃었어. 저들의 사냥 기병대를 물리칠 준비를 하시오. 올라이언스를 위하여!
찬성!
네오는 고스트팬테온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어차피 만신전이라는 게 뭐 끝없이 많은 숫자 신들을 모시는 거니까 뭐 숫자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은 퀸입니다. 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다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밴드. 그리고 또 비틀즈의 후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퀸의 초창기를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는 뭐 이런 거에서 오늘은 그럼 퀸 초창기에 비히트곡을 위주로 집중 방송을 하냐 그럴 생각 없거든요. 자 들으실 곡은 퀸이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킬러 퀸이 인기를 얻으면서 꽤 이름을 알리면서 그렇게 됐던 게 세 번째 앨범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앨범은 거의 묻히다시피 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앨범은 나름 좀 공격적이고 실험적이고 아투락적인 냄새도 풍기면서 조금 난해하고 그런 밴드였어요. 퀸2 앨범 중에서 오거베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퀸의 이미지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공격적인데 재밌기는 해요. 퀸의 두 번째 앨범에서 한 곡 그리고 세 번째 앨범에서 한 곡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부터 티가 나는 게 테이프를 역회전시켜서 거꾸로 돌리는 기술이라든가 복잡한 다중 녹음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부터 도처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퀸이라면 라이브에서 활화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명한 공연장에서 강한 밴드지만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도 스튜디오 뮤지션이 이제 갖추고 있어야 할 동목이라는 게 엉덩이 마이크 세팅 이런 녹음 비용 마련하는 거는 뭐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그러다가 엉덩이가 남아나느냐 라는 그런 문제인데 흔히 그 퀸의 오버더 컨버지의 대명사 그랬었어요. 이 연도에 이런 노래가 이런 방송을 했는데 이 강릉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중간중간 설치했으면 자기 다른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한 전자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이시스트 존 디콘의 그 기계에 대한 지식도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날 부르는 소리가 네 명의 멤버들이 뭔가를 위해서 지겹게 내려오는 사정하는 성격이 흥미롭다.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먼저 한 명 한 명 멤버들을 소개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네 명의 멤버들이 세계에 의해서 하나의 아이콘 바로부터 왕가를 위하여 뽐내는 밴드 그래서 보컬리스트인 프레디 머큐리는 아랍혈통이나 코스모스 같은 걸 인정적으로 그런 쪽의 혈통이 아니냐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 한쪽이 인도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양쪽 부모님이 모두 다 인도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냥 인도인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인도 혈통으로 태어나서 영국을 이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브리티시죠. 영국은 프랑스 나라의 시민제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생을 떠돌면서 혈통적으로 엮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 때까지는 가족들이 인도말 쓰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오는데 본국이 어느 나라냐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인으로 다시 성립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가볍게 클레임을 하고 앤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였다고 했는데요. 뭐 서양 음악의 세례를 받고 그림 공부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인으로 산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문화적으로 되게 힘들었겠죠.
영예가 따르고 영예에는 이완이 있다. 영국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그 영국이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영영광이 휘대하는 브라벤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인 메이는 천문학전공에 가지고서 석사학위 예술 공부를 멈추고 이제 전업으로 프로밴드 활동을 하게 되는 퀸인데 박사학위 딸려고 그러다가 석사에서 멈추고 기타를 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레드 머큐리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이제 팀 보컬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남겠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교가 꽤 유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선전도 해야 되니까 무려 브라이언에게 총장 지위를 줬어요. 박사학위 영웅들, 전투를 준비해라.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5, 4, 3, 2, 1. 전투를 시작하자. 네가 용기사의 힘을 가로채게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증명해봐라. 신단을 점령해라. 점령해라. 용기사의 힘을 이어받고 이 비토와 즐기를 파괴해라. 정말로 너를 기다린다. 에르베의 이름으로 사소할 때마다 너무 신뢰하지 마라. 다시 일어났노라. 특성을 선택해라. 용기사가 너희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에르베의 이름으로
그 힘은 더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내 남편은 죽었다. 이 왕국에 그의 힘을 다시 일깨워주어라. 우리의 힘을 네가 찾을 것이 있겠다.
하나씩 쓰러지는 거야. 모두 삼켜버리겠다. 학살의 시작. 너의 힘을 찾는 건 새로운 기회구나. 헛되이 쓰지 마라. 지구의 눈속에서 모두 불타라. 내 가족 복수를 해. 선택해. 무색을 파괴한다.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힘은 아직 건재하다. 신단을 점령하고 그 힘을 사용해라. 내가 왔다. 신단을 점령하고 용기사의 힘을 손에 넣어.
받은 권장이. 게임을 시작하세. 여기는 하나. 기다림은 끝났다. 일을 하겠다.
전투를 준비해라, 용들이야. 어딘지 말만 하게!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5, 4, 3, 2, 1. 자, 뭘 기다리느냐? 점을 선택. 하고 있다고. 용들이여, 내 중애를 넣고 싶다면 동물 모으거라. 특성을 선택.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지 보인다. 지시에게 쌓아놓은 꼴을 더는 못 봐주겠다. 공물을 모아 내 종이를 얻어라. 특성. 하. 관대하게 봐주지. 용병 캠프를 차지해야 해.
작성을 선택해. 분위기 좋고! 서둘게! 우세를 방어해야 돼! 아니,
무자비. 무자비 처치.
천사. 불쌍한 천사들 맨날 죽어. 아. 시작해보자. 여기는 하나.
당신 것이오. 연습 대비가 눈앞에 다가왔소. 전투 시작까지 10초. 제발로 알토리 계곡을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 소리늑대 부족이 그렇게 해주겠다. 속삭였어. 우리 늑대 기병들이 올라이언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내가 보로 수용소를 점령하고 우리 수용소를 지키시오. 걱정 마라.
이런 장례식! 유명한 사실! 로만 오갈! 우리 수용소를 다시 자리했지! 이미 쓰러졌어! 이연기! 좋은 공격!
살살비시. 공이 쓰러졌어. 좋은 공격.
responsible. The only force in the universe capable of such a radical act is lust. Lust? You're insane. 걱정. 일곱 배제 중 하나인 색욕. And what makes you think that the world as you've known it is the world we're now in? 아니 욕정 많으면 어때서? 어? It's rumored to have bestowed upon lust the very power to take on the forces of heaven and hell. 많을 수도 있지. Apocalypse. Lust. 많으면 그 좋은 거 아니야? Only 아 욕정이 언데드로 바꾼다고? 와 그럼 난 이미 해몬스에 난 해몬이어야 돼. The solving your dilemma, you will in turn provide something to me. Is that the deal you propose? Indeed, if it be in my power. And to prove we mean no ill will towards you, Crossmate. 어 리치 그 리치왕을 해야지. Crossmate, serve you well in your crusade against lust.